민중당원 선배 박경혜, 후배 김종현입니다. 네, 바로 과연으로 내일이면 무슨 날이죠? 바로 선거날이네요. 내일입니다. 네. 자, 내일 4월 15일 선거날입니다. 자, 선거에 가면 어떤 걸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번 총선은 투표용지가 두 장. 그렇죠. 지역에 있는 후보, 국회의원 후보 한 명을 뽑고 네. 정당이 적힌 용지가 하나 있어요. 누군가에게 듣기론 그 정당이 적힌 그 종이의 특징이 있다면서요, 그 용지에. 네. 그 용지가 길어가지고 운전 안 됩니까? 네, 그 혐오 발언을 했죠, 또. 네, 정말 긴데요. 저희는 그 투표 용지에 오늘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투표를 우리가 다 하러 갈 때는 뭐 신분증을 갖고 간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파릇파릇한 손들이 투표를 할 건데 그 파릇파릇한 손은 언제까지 출생이죠? 2002년 그 4월 16일 전까지 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딸도 투표를 처음으로 하게 됐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진짜 아주 짧고 굵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기다란 용기 속에서 되게 쉽습니다. 팔자를 찾아서 반드시 꾹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인물 후보 지지하는 짧은 종이 한 장, 그리고 정당을 뽑는 긴 투표용지 하나 있습니다. 긴 투표용지에서 아주 빠르게 몇 번요? 8번. 8번은 무슨 당이죠? 민중당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민중당 8번을 선택해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투표는? 8번. 8번은? 민중당. 민중당 8번. 내일 꼭 찍으러 가요. 투표는 꼭 합시다. 8번.